네, 유신쇼 먹쇼 먹방, 후원 미션 먹쇼의 요정, KS님이 시청하신 46회 연속 먹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46회가 왔네요. 오늘 저기 조카를 만나는 날이라서, 오늘 저기 식사도 하고, 영화도 한편 보고, 하고 왔더니 좀 피곤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누워 있다가 왔는데 늦어 좀 빨리 준비한다고 했는데 막 방송 준비하랴 뭐 하랴. 자, 그렇습니다. 날씨가 바람이 엄청나게 차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방송 준비를 미리 다 해놓는데 오늘은 오후 내내 밖에 있어가지고. 자, 요리를 아주 급하게 했습니다. 급하게 했고, 됐고, 설정이 다 끝난 것으로. 자, 먹쇼 예정 KS님 시청하신 벌써 46번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하여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먹쇼 메뉴가 오늘은 이제 토종닭 고추장 주물럭. 11월 30일 수요일이죠, 내일. 시골 전통 육개장. 그리고 이제 12월 1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왕돈가스. 예, 수제 왕돈가스. 먹쇼 먹방에서 왕돈가스 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예약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우! 아이, 닦았어. 청소해가지고 깨끗해요. 자. 아, 저는 치즈 돈가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등심 돈가스. 이 고추를 제가 센스 있게 따로 이제 이촛그 쌈장에 찍어 먹으려고. 네. 센스 있지요. 그래서 비주얼이 어제 그 오리하고 비슷하면 안 되니까. 네. 센스 있게 청양고추를 썰어 가지고 파도 이따 같이 신선한 파와 함께 걸러내는 거 아닙니다.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거 넣고, 요건 쌈장, 김치랑 같이 밥도 옆에 있고, 고기를 먼저 한번. 오씨, 고기 너무 큰데, 토종닭이라서 이게. 닭을 한번, 그냥 닭만 한번. 이게 주물럭이라서 짭짤해요. 역시야. 고기니까 숟가락 필요 없는데? 오늘도 들고 먹기 시작. 토종닭이래요. 청양고추를. 파도 같이 섞어서. 밥반찬. 닭갈비 먹을 때도 밥이랑 같이 먹는데 닭갈비 그냥 닭갈비 자체만으로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짭짤해가지고 반찬으로. 정말 연해요. 토종닭인데 정말 연. 이번에는 좀 익은 김치랑.
밥을 먼저 먹고. 야, 미끌미끌하다. 야, 익은 김치는 진짜 전혀 안 질깁니다. 야, 김치랑 싸 먹으니까 진짜 맛. 이 토종닭, 이 토종닭 고추장 로스가 지금 2인분이 있어요. 근데 1인분만 한 거예요. 지금 다 못 먹고 올 것 같아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아까 점심 때 쭈꾸미 삼겹살을 조카랑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 졸렸어! 진짜 연해요. 야. 묵은지와 함께. 이건 너무 큰데 사이즈가. 내 입이 작아서 이거는 먹기가 그냥 도전. 밥을 넣고 김치 넣고 파 넣고 청양고추 찍어 쌈장 약간 찍어서 넣고. 너무 큰데. 입이 작아서 이게 들어갈. 맛있습니다. 먹는 법을 아니까. 1인분인데도
야, 토종닭인데 이렇게 연하면 어떡해. 토종닭이랄 껍질째. 다양 오리입니다. 다양. 아, 다양. 방제 뒤에 붙어 있죠. 다양. 제가 파는 게 아니라서. 어제 오리도 먹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둘다 좋은데, 토종닭이 좋은데? 야, 이 야채가 다 섞여 있어 가지고. 배부를 땐 고기만.
농부분들이 쌀 생산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역시 콜라는 영업용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영업용 오픈마켓 살 수 있어요.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살 수 없어요. 고기가 남았나? 비계인 것 같은데. 파채가 걸리지. 파채랑 먹어도 맛있네. 토종닭은 질기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와. 언빌리버블. 언빌리버블. 아, 배불러. 아, 배불러. 낮에 그 쭈꾸미 삼겹살만 안 먹었으면 완전히 캐리 다 먹었는데. 아, 좋아. 입맛 없을 때 드시면 아주 계속. 잘 먹었습니다. 자, 케이스님이 신청해 주신 먹쇼 먹방 46회 연속 먹쇼. 오늘은 토종닭 고추장 로스였습니다. 잘 먹었고, 내일은 시골 전통 육개장 시원하게 또 얼큰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 바로 고화질로 올려드릴게요.